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테페로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대수계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알렉산드로스 왕과 마케도니아의 당에 대해서 반항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복종을 거부하며 저항하고자 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제자인 알렉산드로스 왕을 변호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아테네 시민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바빌론 원정 중에 열병에 걸려 사망하자 아테네는 환호하면서 마케도니아 당을 붕괴시켜 버립니다. 아, 그렇네요. 네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닭치다, 소치다, 아, 닭털, 오리털, 돼지털, 쇠털, 족제비털, 아, 양털, 닭튀김, 쇠고기 튀김, 닭해, 오랑이 해, 돼지해, 아, 용해, 담다마다, 하다마다, 닮아가다, 닮아보다.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닭 띄고 치다, 소 띄고 치다, 닭털, 오리털, 돼지털, 쇠털, 소털 하지 말고 쇠털, 쪽제비털, 양털, 닭튀김, 소고기 튀김이 아니고 쇠고기 튀김, 닭해, 호랑이 해, 돼지 해, 용 해, 담다마다, 하다마다, 닮아 뛰고 가다, 닮아 뛰고 보다.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자, 글 교정 코너. 자, 베레짱님의 반사경인데요. 디카신가요? 반사경이요. 파란 하늘이 높이 떠 있는데 강물의 하늘이 들어 있네. 나무도 물 속에 있네. 물 속에 들여다보고 싶다. 저 강물 속에 나도 들어 있을까? 이렇게 했네요. 요건데 반사경 파란 하늘이 높이 떠 있고 파란 하늘이 높이 떠 있고 강물에도 하늘이 깊이 들어있네. 나무도 물속에
물속을 들여다보고 싶다? 물속에 나도 들어가 있을까? 파란 하늘이 높이 떠 있고, 강물에 파란 하늘이 높이 떠 있는데, 파란이 높이 떠 있고, 강물에도 하늘이 강물에도 하늘이 떠 있네, 그럴까? 높이 떠 있네. 깊이 들어 있네. 반사경. 파란 하늘이 높이 떠 있고, 강물에도 하늘이 깊이 떠 있네, 그럴까? 떠 있네. 나무도 물 속에 있네. 물속에 나도 들어 있을까? 이런 식으로 반사경. 파란 하늘이 높이 떠 있고, 강물에도 하늘이 깊이 떠 있네. 나무도 물속에 있네. 저 물속에 저 물속에 나도 들어 있을까? 저 물속에 나도 들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자, 건반길이요. 건반길 이거. 건반길이요. 건반길, 한발한발 걸음 걸을 때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언젠반 옥구른 구르는 소리, 날마다 친구들과 거닐고 싶어라. 거닐고 싶어라. 이래야 되겠지? 자, 건반길. 배례장. 한발한 발을 걸을 때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응젠반 옥구슬이지, 술. 옥구슬. 구르는 소리. 날마다 친구들과 거닐고 싶어라. 됐죠? 네. 되십니까? 되십니다. 이번에는 차례상이요? 뭐? 디카시야? 차례상 디카시라고? 차례상 디카시야? 아례상. 서로서로 예쁘다고, 내가 더 맛있다고, 내가 더 크다고 자랑질하다. 자랑질하고 있다. 자랑질하고 있다. 어디로 가야 시집 잘 가려는지. 어디로 가야 시집 잘 가려는지. 이런 식으로. 요거. 차례상, 서로서로 예쁘다고, 내가 더 맛있다고, 내가 더 크다고 자랑질하고 있다. 어디로 가야 시집 잘 가는 건지, 그래야지, 가는 건지. 내가 서로서로 예쁘다고, 내가 더 맛있다고, 내가 더 크다고 자랑질하고 있다. 어디로 가야 시집 잘 가는 건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달빛 고운 밤이요. 달빛 고운 밤. 제철 모르는 가을 벚꽃. 가을 벚꽃. 가로등 불빛에 그림자로 내려앉는다. 내려앉는다. 둥근 달빛 구름 사이, 구름 사이, 구름 사이로 헤집고 나와, 구름 사이를, 구름 사이를 헤집고 나와, 벚꽃 위에, 벚꽃 위에, 벚꽃 위에 앉는다. 펀, 여긴 그림자로 내려앉, 벚꽃 위, 구름 사이를 부짖고 넘어 벚꽃 위로 벚꽃 위로 오른다. 벚꽃 위로 오른다. 싸늘해진 산바람 옷구름 여미며 사랑 앉는다. 이렇게 밤능선 넘어가는 가을밤 달빛 달빛이 참 곱다. 이런 식으로 자 달빛 고운 밤이요. 달빛 고운 밤이요? 그냥 추석은 맞대, 추석. 추석. 제철 모르는 가을 벚꽃. 가로등 불빛에 그림자로 내려앉는다. 둥근 달빛, 구름 사이로, 구름 사이를 헤집고 나와. 구름 사이 헤집고 나와. 벚꽃 위로 오른다. 싸늘해진 산바람, 옷고름 여미며 사랑 앉는다. 밤 능선 넘어가는 가을밤 달빛이 참 곱다.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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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추석의 밤 추석 추석 날 밤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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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밤 추석 날 밤 추석 추석 날 밤 추석 날 밤 추석 날 밤 추석 날 밤 하면 되죠. 당신이요. 헌시라고. 당신 헌시. 여태 아름답게 지고 있는 노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서편 어둠 밝히려 새벽으로 가시는 길 서편 어둠 밝히려 새벽으로 가시는 해 해로, 해로군요. 여태 아름답게 지는 노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서편 어둠 밝히려 새벽으로 가는 새벽으로 가는 해로군요.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설레임. 무더위 달아난 하늘은 맑고 수술바람에 코스모스 춤 사이 어여쁘다 어여쁘다 양탄자 깔아놓고 야외 결혼할 사람들 결혼할 이들
불러 모아 달라는 이웃 목소리, 고도하다. 달라는 이웃 목소리, 구수하다. 불러 달라는 이웃 목소리, 구수하다. 고추 잠자리, 하객들 모시고, 자연의 숨결, 주례사의 산새 소리 축가가 귓전에서 춤춘다. 이러면 되겠죠. 설레임. 무더위 달아난 하늘은 맑고, 수술바람에 코스모스 춤사이 어여쁘다. 양탄자 깔아놓고 야외 결혼할 이들 불러 모아 달라는 이웃 목소리 구수하다. 메아리 구수하다. 불러 달라는 메아리 구수하다. 고추 잠자리 하객들 모시고, 자연의 숨결 주례사에 산새소리 축가가 귓전에 맴돈다. 그래 되고. 한가위 마을, 무등산, 지리산, 강천산에 새발이 가마솥 걸어놓고 금빛 모래알로 밥 짓는다. 빛골 무지개가 피어나는 폭포수로 고깃국 끓이고, 새벽잇을 먹으면 풀잎으로 조미료 삼아 반찬 만든 반찬 요리한다. 가을 뭉게구름 싹둑싹둑 잘라 전 붙이고 꽃잎 넣어 송편도 빚는다. 통통이 살아오른 보름달 송송 썰어 지지고 볶고, 싱싱한 상과 들녘까지 요리해. 그럼 여기가 요리한다고? 반찬 만든다. 요리해. 전국의 시인들과 시한숙 졸이며 한가위 풍성하게 보내고 싶다. 한가위 마음, 조이무. 무등산 지리산, 강천산에 새발이 가마솥 걸어놓고 금빛 모래알로 밥 짓는다. 빛고울 무지개가 피어나는 폭포수로 고깃국 끓이고, 새벽잇을 먹으면 풀잎으로 조미료 삼아 반찬 만든다. 가을 뭉게구름 싹둑싹둑 잘라 전 부치고, 꽃잎 넣어 송편도 빚는다. 통통이 살오른 보름달 송송 썰어 지지고 볶고,
싱싱한 산과 들녘까지 의리해 전국의 시인들과 시 한 수를 풀며 시 을 풀며 한가히 풍성히 달밤 보내고 싶다. 달밤 한 것이 지새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채팅창, 게시판, 카톡에 보낸 작품 중에 교정하는 작품이 있다. 2번, 교정 다 했다. 1번,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줄리유님 반가워요. 네, 반사경 디카시 좋아요. 베리짱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정 감사합니다. 시심 좋아요. 줄리유님 시심 좋아요. 베리짱님, 줄리유님 안녕하세요. 네, 베리짱님 다 했고, 네, 줄리유님, 네. 자, 그러면요. 2014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오리시계입니다. 오리시계. 이서빈 시인의 오리시계. 겨울 오리가 연못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저녁이면 다시 걸어 나온다. 연못으로 들어간 발자국과 나간 발자국으로 눈은 녹는다. 시침으로 웅덩이가 다치고 방수까지 되는 시간들. 오리는 손목이 없는 대신 뭉툭한 부리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 무심한 시보를 알린다. 시침과 분침이 걸어나간 연못은 점점 얼어간다. 여름 지나 가을 가는 사이 흰 날짜 표지 건널목처럼 가지런하다. 흰 날짜, 이놈이 거지 표지 건널목처럼 가지런하다. 시계 안엔 날짜 없고 시간만 있다. 반복하는 시차만 있다. 오리 날아간 날짜들. 어느 달은 28마리, 어느 달은 31마리. 가끔 붉거나 푸른 자국도 있다. 무게가 덜 찬 몇 마리만 얼어 있는 웅덩이를 보면 손목 시계보다 벗어놓고 간 시계가 더 많을 것 같다. 결빙된 시간을 깨면 수세기 전 물속에 스며 있던 오차들이 꽥꽥거리며 걸어 나올 것 같다. 웅크렸던 깃털을 털고 꽁꽁 얼다 풀리다 할 것 같다. 오늘 밤 웅덩이는 캄캄하고 수억 광년 연대기를 기록한 저 별빛들이 가득 들어있는 하늘은 누군가 잃어버린 야광 시계다. 아, 이렇게 해서 상을 탔네요. 자, 멋지죠? 야, 오리시계인데요. 오리시계. 자, 심사평을 한번 볼까요? 삶과 세계를 아우르는 문양, 열린 감각, 천진한 발상 돋보여
자, 여러 시인들의 작품이 본심에 올라왔는데, 참담과 전의는 없었다. 열린 감각, 언어 감수성, 시를 찾아내는 촉 같은 시의 기본 재능을 갖춘 시들이었다. 이 갈대 모텔, 순종적인 남자, 몽유 이후, 노곡동, 오리시계, 이걸 최종 결심작으로 골랐다. 갈대 모텔은 깔끔한 서정시다. 흔들리는 것들을 잠재우고, 흔들림에 기대어 다시 일어선다. 라는 시구 정도는 예사로 쓸수 있는 시인이다. 다만, 갈대 숲을 새들과 바람의 모텔로 본 발상이 팽이했다. 순종적인 남자는 낯선 이미지를 엮고 시공을 확장하는 재능이 놀라웠다. 큰 재능의 잠재성을 확인했지만 조탁이 더 필요하다.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유기적 관련도 느슨했다. 노곡동은 홍수 속에 내팽개쳐진 이들의 시련을 따뜻한 관조와 유머에 버무려 시로 써냈다. 유머는 이 시인의 장점이다. 더 좋은 시인이 되기 위하여 사유의 입체성을 갖추기를 바란다. 몽유 이후는 성장통을 다룬 시다. 쥐젖이 토단한 어머니의 팔 안쪽을 더 이상 만작거리지 않았다. 같은 식구처럼 체험의 구체성이 도드라졌다. 안정되었으나 화법이 새롭지는 않았다. 사유의 도약이 필요하다. 고심 끝에 심사위원들이 당선작으로 선택한 것은 이서빈의 오리시계였다. 완결미가 상대적으로 돋보였다. 놀랄 만큼 새롭지는 않지만 발상이 천진하고 관찰력이 좋았다. 삶과 세계를 아우르는 교양이 있고, 특히 우주의 시공을 한점 구체적인 사물로 전환시키는 마지막 연이 좋았다. 신기성에 쏠리고 감각의 착종에 매달리는 시류에 휩쓸려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 시를 쓸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세영 시인과 장석주 시인이 심사를 맡았네요. 네. 자, 보탬이 됐나요? 네. 보탬이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 황금펜 문학상 수상작, 저녁의 버릇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낭만 대통령 박덕은의 작품 저녁의 버릇. 자, 음악 나와 주실래요? 음악 나와 주세요. 황금펜 문학상 수상작 저녁의 버릇. 박덕은. 술좀 적당히 마셔. 남편은 불길 당기는 잔소리에 대인 듯 봉지에 안긴 삼겹살 한근툭 내민다. 바가지 긁는 것은 할머니가 물려준 씁쓸한 영역. 먹여 살려야 할 입이 많은 옆집 아저씨가 제입 하나 간수하지 못해 음주운전했다며 아내가 눈살 찌푸리자 고춧가루 확 뿌린 돼지고기는 팔팔팔 소리 지르며 맞장구 친다. 찌그러진 냄비처럼 술 기운은 밥상 앞에 앉아 반성한 듯 졸다가 고개 떨군다. 왕성한 숟가락이 고기 한점 먹기 위해 달려들고 가슴 밑바닥이 까맣게 타 두통약의 시간으로 떠 있는 눈길은 손등을 찰싹 때린다. 흠칫 눈뜬 헛기침 소리로
뜨끈한 국물 한 수저 드자 매운 연기 드나드는 참견은 따스한 염려처럼 뽀글뽀글 부푼 김치찌개를 남편 쪽으로 잡아당긴다. 얼큰하고 시원한 맛은 금반 바닥이 드러나는데 탄내 가시지 않는 아내 입꼬리는 점점 달아오른다. 네. 자,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작품이 저녁의 버릇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리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겸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 겸 있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